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로 처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방 혐오감이 될 것이고 사랑은 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이상이 높을수록 사랑의 실망과 혐오는 커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죄인인 인간에게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면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기도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거울을 자꾸 보면 혐오감이 생기거든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심리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늦게 했기 때문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하나님이 기적을 네 번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요? 그러지 않죠?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갔다 오는 시간 안에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 오면서 차도가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 정도 인내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실망할까요? 대부분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혐오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울을 보면서 혐오를 느끼고 스스로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낙담하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치유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과 그리고 유월절,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동행.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인간을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다시 내치고 싶고 혐오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렇고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다된 밥에 재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실로 갚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그리고 38년을 목적을 잃고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셨다. 그게 모세의 설명이죠. 38년 동안 부족한 게 없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수를 세웠을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이 38년을, 즉 58세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그렇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외에는 뒤돌아보는 것은 전부 다 죄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꾸 코로나 이후를 뭐 경제도 정치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뉴스 같은 걸 보세요. 이상하게 이후를 얘기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는 않죠. 미국에서는 흑인을 진압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다시 마치 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평화시위로 시작했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맺힌 한이 다시 나오는데 다시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평화로웠을 리가 없죠, 여러분. 부부 싸움이 다시 20년 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평화롭게 시작했을 리가 없죠. 당신이 건들지만 않았으면 평화롭게 시작했다고 아니죠. 20년까지 안 된 분들 죄송합니다. 10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놓고 아담 얘기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가인부터 할까? 아담부터 할까? 노아 때 인간들부터 얘기할까? 와, 하나님 잔소리 쩔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로 그들을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얘기하면서 그들을 고문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미우나 고우나 세계 보안관이죠. 덩치도 제일 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주의자가 아니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세기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자식 공부시키고 좀 똑똑하면 미국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뭐 대부분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미국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그리고 빛나는 기독교 사회로, 기독교 국가로 물론 세속화되었지만 세속화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여전히 기독교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통과 유산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눈물 어린 복음의 사람들의 유산이 그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LA의 강주민 목사님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이 다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물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또 역사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다시 잊지 않고 또 아픈 역사를 되돌리지 않는 그런 미국이 되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또 그 땅에서 많이 뿌리내리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곳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다시 아픈 상처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흑인 피해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걸 분노로 갚을 일은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 요즘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면서 자꾸 미래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로 미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십니다. 내일 일 걱정한다고 오늘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형인 하나님,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면돌파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정면돌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면돌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면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면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 손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가 세어보지 말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헌신입니다. 이를 따라 광야 세대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지금 자기들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그들에게 어떤 떳떳함을 줬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들과 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팀 여기서 코로나 이후 진단한 뭐 소위 석학 아니면 뭐 교계 지도자 글을 수도 없이 보내는데 저 아직 한 편도 안 읽었어요. 물론 읽으면 유익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 어휘 몇 개를 제가 무장한다고 해서 오늘을 이길 힘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말씀 앞에 답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에 그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서 왔습니다. 알곡과 쪽정이가 나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밝고 곧게 깨어있는 영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요단 동편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모세가 기획한 거예요? 모세 기획,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동원되고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됐나요? 브레인들이 거기에 합류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디즈니 만화처럼 알아서 다 해놨느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만, 그들의 참여를 통해 일하시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뭐하러 읽어요? 그렇죠? 예, 신문 사설 봐야지. 뭐 코로나 이후 진단하는 글들 찾아 읽어야지. 유튜브에 신선하고 참신한 정보 사냥해야지. 말씀은 뭐하러 읽어요? 캐캐 묵은 말씀을. 아니죠. 말씀은 정보 이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형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면서 우리는 영감과 통찰력을 얻게 되죠.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비전을 얻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갈 때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소원을 가지는 것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무진장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텐트 갖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적응이 되겠느냐고요. 하루아침에 적응이 안 되고요. 그들은 원래 유목민, 반유목민의 후예들인 데다가 광야에서 마치 유목민들처럼 유랑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 이제 빈부의 격차로부터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따르는 도덕질서와 규범과 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병리현상과 또 죄와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누가 대비할 수 있나요? 태스크포스 팀이 그 일들을 예상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화, 이 신명기에는 유난히 내 성문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의 다른 군대에서는 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 다시 나와요. 그건 뭐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두 지파 반을 위한 도피성을 세 개를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또 요단 저편에 세 개를 예비하실 거예요. 도피성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호스피스 요양원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살인하고 범죄한 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회의 완충장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시 병들고 병리현상이 생길 때 그 사회는 오염되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전부 그랬어요. 피해 복수로 인해서 그들은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원한을 지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거기에다가 피해 복수, 피해 복수, 피해 복수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총의 법을 세우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그 세속 민족과 세속 사회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비책이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지형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그것은 현재로부터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광야 학교는 주님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그리고 세상 유혹에서 세상 시험에서 세상 환란에서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자주 그렇게 성경에서 듣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실제적입니다. 프로그램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염려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자상하시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다면 그 하나님이 개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엿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명민에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샘물과 같은 소스를 주시는 것이니까. 지난 주일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연구하고 또 대안학교와 같은 한국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는 성공적인
대한 학교들도 있고 또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세워지려면 뭐 예산, 재정 많은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잘못하다 보면 제로섬 게임, 원래의 이상과는 달리 그냥 운영, 유지 뭐 이런저런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도 있고 탁월한 기독교 대안 학교도 있어요. 보면 선교사 자녀 학교도 상당히 탁월한 기독교 대안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결과들을 곧 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일 안에서 우리가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하여튼 굉장한 일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대안학교와 같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굉장하게 공감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같이 동참하겠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원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우리 아이와 같은 문제들을 치유하는 일에 남은 인생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조직과 재정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 일은 그거 하기 시작하면 당장 조직과 재정, 그래서 모금부터 하려 들거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있으면. 지난 며칠 사이에 마음속에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와 겹치지 않으면서 그 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뛰어난 좋은 강사들과 또 팀들을 지난번에 터키의 난민 선교 그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제가 86년생 한국의 젊은 아주 예쁘게 생긴 멋진 남자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권 밖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룹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We Love 그 찬양팀 얘기도 들었고 그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를 염려하는 역시 청년 사역자 그룹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경험한 그런 청년 그룹들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해 봅시다 얘기를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게 2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올 가을쯤에는 그래서 오면 우리가 여건과 뭐 예산과 이게 어떻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는 아니니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그런 집회를 시작해보자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그게 또 한 팀이 유럽 와서 이렇게 좀 있다가 뭐 집회 한번 하고 우리는 손님 치르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모아지는 것 같아요. 2년이나 한 3년 거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크리스찬 정체성과 가치관을 배우고 그리고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그런 복음적인 컬처를 그리고 리더십을 그런 성공 사례를 배우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런 새로운 물결들이 사실은 넘쳐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아카데미를 3년 예를 들어서 형식으로 그래서 방학과
이 짜투리 방학들을 활용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주일 예배도 어느 정도 도입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가 성도들이 헌신하면 세계 각국에 정말 뛰어난 그런 분들로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도피성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품격 놓고 존귀한 다음 세대의 약속의 땅의 주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놨더니 결국은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면서 성 정체성 얘기나 하고 있고요. 다시 인종 분규로 넘어가고 다시 약탈과 방화를 백화점마다 다 방어막을 쳐놓은 거 보셨습니까? 다시 교민들은 생계가 위협받을까 걱정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그 노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집 도피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도시화된 세계가 끝없는 세속화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젊은이들처럼 몰락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아침에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재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60일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습관이 새벽형 인간으로 돌아서시고 그때마다 60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게 할 줄 없어서 우리가 세웠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어려운 얘기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 캠프나 하고 제가 1년에 두 번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치유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수련회 한 번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학교가 중단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급하죠. 우리가 양육과 제자훈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시험이 와도요. 이보다 더한 시험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또 쓰임받을 일이 기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가 뭐 쓰임받을 일이 그 입 다물라. 광야에서 전부 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나는 약속의 땅에도 못 가네. 여호수아가 뭐 그렇다고 저는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모 선생님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고 또 우리를 현재형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목적이 있을 때만 우리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역할이든, 그렇죠? 목적이 없는데 그게 제 옆에 있어도 제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